초창기 시작은 건강사회는 치과의사회에서 베트남 양민학살 지역에 대한 우리 의료인 차원에서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때 이름이 처음에 이제 뭐 화해와 평화를 위한 베트남 진료단 이렇게 꾸몄었는데, 실제로 화해라는 것은 당사자들이 그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때의 의미를 두자고 그런 이름으로 진료단을 꾸리게 된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0년이 돼가잖아요. 1999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도 기억하고 우리도 이해하고 찾아가면서 조금 자기의 마음의 평화를 찾거나 마음의 문을 열게 하거나 이런 정도의 걸음이 더디지만 아직 가고 있는 게 저희 성과인 것 같아요. 나 đỡ hơn chỉ tốn là nó các bạn giúp ta đỡ hơn chắc khỏe hơn. 한국 그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치석이 거의 없어요. 이 학생들은 치석이 너무 많아가지고 되게 첫해 때는 힘들었는데 이대 때 우리가 한 번씩 다 해주고 또 TBI 치소지 교육을 시켜주다 보니까 지금 세 번째 왔을 때는 개선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서. 이게 사실 그 차트를 이제 받으면은 나이가 서 있어요. 60, 70 이렇게 되신 분들은 그 당시에 일들을 겪었을 분들이잖아요. 아, 내가 지금 치료하고 있는 이분이 그 당시에 어떻게 계셨을까. 좀 초창기만 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적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돌이 날아올 정도의 그런,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대할 때 표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변해가는 모습들을 또 10여 년간 또 보면서도 좀 복합적인 감정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평화의료연대라는 이름을 달고 여기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 진료를 해준다라는 거가 베트남 사람들한테 또 다른 의미의 좀 치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지금도 되게 대규모 진료단으로 이렇게 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엄격한 허가 절차들이 필요하거든요. 시민사회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면 자꾸 이것이 좀 드러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고 그게 국가적인 배상이나 국가적인 사죄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는 정부 간 그런 대화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진정성을 늘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가셔서도 그 아픈 과거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시고, 그렇지만 정부의 입장을 떠나서 민간의 입장에서는 많은 NGO들이 낙후된 지역에 가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정부로서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문제이기도 하고, 위안부 할머니 문제고, 광주의 문제고, 누구니의 문제고, 제주의 문제고. 지금 한배평화재단하고 군변하고 저희랑 같이 주최해서 시민평화협정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4월 달에. 어쨌든 이건 역사에 대한 부분인데, 왜곡되지 않은 역사. 그러니까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잘한 건 잘한 거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한국군에 의해서 양민이 학살됐다. 그 학살이라는 표현을 갖다 함부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